그거 봐. 쌤이 요즘 이제 기숙학원 자꾸 가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수업이 12시에 끝나. 그러면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촬영이 2시야. 이렇게 항상 촬영을 2시에 잡아놓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15분이 걸려. 그러면 산술적으로 12시에 끝나면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내가 목요일은. 근데 문제가 이제 기숙학원에서 이번 주에 상담을 2시까지 했어. 이게 내가 뭐 누가 앉혀놓고 한게 아니라 이게 기숙학원은 아이들이 그 이렇게 절박한 게 많아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상담이 되게 많아 원래. 상담도 많고 질문도 많아. 쫙서 있어 이렇게. 쫙서 있어. 근데 그리고 쌤 수업 수강생도 제일 많고. 근데 이제 하는데 이번 주가 좀 상담이 좀 많았어. 좀 힘들었는데 내가 인상 깊은 게몇개 있는데 포인트는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 이게 그럼 이제 내가 왜 기숙학원 얘기해 주냐면 여기가 이제 N수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겪는 감정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기숙학원이 피드백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그게 제일 빠르거든. 그럼 요즘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울어. 아니, 자꾸 울어. 와서 울어. 내가 한 이날 한 여섯 명이 울었어. 상담을 엄청 했는데 울어. 그래서 당연히 촬영은 늦었지. 어떡하겠어. 가니까 3시 반 돼가지고 늦었지. 죄송한데. 근데 애들이 우니까 내가 못간 거야. 근데 운다고 하더라도 막 30분씩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애들이 쭉서 있으니까. 애들이 울어도 그쳐, 그냥. 울다가, 그쵸, 가. 귀여운데, 왜 우냐고 보면, 요 친구들이 이제 말하는 게 대부분 벽을 느낀다.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벽하고 싸우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너희한테 안 보이는 벽은 성적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가다가 안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가 안 오르니까 뭔가 그냥 사람이 있으면 싸우는 경쟁 대상이 있으면 쟤랑 싸우고 있다라는 실체가 명확하니까 그거는 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 경험이.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성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올려야 하는 힘 자체를 어디서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벽하고 싸우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너무 추상적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되게 힘든가 봐. 그러니까 와서 이게 다 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푹막 울어. 푹막 울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쌤이 고1, 고2 거부터 시켰거든? 지금 시점에 재수생인데? 그러니까 등급이 낮으니까. 그럼 이제 고1, 고2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는 걸 월화수 하고 목금 토일은 고3 거 해라. 이걸 내가 연결시켜서 계속 공부를 시킨단 말이야. 실제로 그리고 요 친구들이 갖고 오면 내가 계획표도 같이 짜주고 그래. 여기까지 공부하자 이번 주는. 이렇게 내가 짜줘. 그러면 그걸 다 해와 애들이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1 거의 것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니까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 이 친구가 우니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삼수생 언니가 우니까 좀 안타까웠고 살이 8kg가 빠졌어. 이게 살이 빠져. 이게 빠지는 게 보여. 쌤 이렇게 쭉쭉 보면 쭉쭉 빠져.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애가 벌써 눈이 갔어. 해골밖에 안 돼가지고 애가 눈이 퀭한 거 있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꼭 잘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울어. 할수 있어. 근데 나를 와락 안 놔. 약간 당황했어. 그러니까 그 안정이 필요한 거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거야. 이 친구가 여자아이였고, 이 친구가 남자아이였는데, 둘다 똑같아. 요 느낌인가 봐. 그래서 이제 또 7월 더풀을 또 망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왜냐면 울어야지. 눈물 나는데 어떻게 참냐. 근데 최대한 안 울어야 돼. 최대한. 왜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내 거가 돼.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절대로. 해도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망해. 그러니까 나쁜 말은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혼자라도. 이게 막 독서실이나 막 도서관이나 막뭐 스터디 카페나 막 바자관에서 공부하다가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막 욕하잖아. 욕하겠지? 그 욕하는 게, 이게, 그거를 이렇게 내보내면 감정이 정화된다고 한다는데, 아니야, 공부할 때는. 공부는 감정이 정화되잖아. 부정적 감정이 계속 들어.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돼, 원래.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공부 안 돼. 공부가 힘들어. 나 너무 하기 싫어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꾹 참아야 돼, 그래서. 꾹 참고 절대 뱉으면 안 돼. 뱉지 말고 그냥 해야 돼. 그냥 하고, 그거를 참다 감정이 터져서 울 거야, 아마.
그게 터져서 우는 거거든? 울지 마. 울면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 성적은 안 시원해져. 친구랑 싸워서 울면서 터트리는 건 감정이 해소가 돼. 근데 성적은 해소가 안 돼. 왜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돼서 그래. 그럼 맨날 울 거냐고.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나쁜 말 하지 말고 웬만한 울음을 참고 버텨라. 알겠죠? 그리고 막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탁 만져주면 이게 울잖아. 그걸 잘하시는 게 이제 오은영 교수님이잖아. 이렇게 금쪽 상담소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참 염려스러운데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우신단 말이야. 연예인도 막 울고 막 울잖아. 그게 왜냐면 그걸 참고 있어서 그래. 근데 참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힘들다는 말 하지 마라. 그냥 꾹 참고 해라. 두 번째는, 우는 걸 보면, 벽을 느끼는 거 보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부가 특정 과목이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 그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해. 그러니까 슬플 필요가 없는 거야. 욕심이 생기니까 오르고 싶은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해. 근데 뭘 느껴야 되냐면, 노력을 하는데 벽이 느껴져서 성과가 안 나오지. 이걸 니네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리고 싶어, 막 성적을. 근데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있었던 감정이란 말이야. 근데 왜 요즘처럼 너무 힘드냐면 절박성이 달라서 그래. 지금은 너무 절박한 거야. 그러면 니네 인생에서 이렇게 절박했던 적이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요 감정이 왜 드는 거야? 나는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야.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거야. 어른들은 절박하게 살거든, 원래.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절박성에서 달라져. 첫 번째는 내가 얘기했지만 어른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어른이고, 두 번째는 절박함이 생겨. 절박함이. 근데 아이 때는 절박함이 없어. 그냥 아이 때는 강아지 갖고 싶어. 엄마한테 떼쓰는 거야. 그건 절박이 아니야. 그냥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야. 근데 지금 수능 점수는 니네의 절박함이야.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야. 근원적으로는 절박함이야. 그러니까 절박함을 처음 느끼는 거야. 근데 그 절박함을 이겨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서 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절박함을 쭉 끌고 가다가 놓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울면 왜안 좋냐면 절박하게 쭉 가다가 놓치는 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야. 울지 말고 그냥 요 과정이라고 보면 돼. 내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절박한 뭔가를 잡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낯선 감정인 거야.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막 성적이 안 올라. 미쳐버리겠어. 와! 막 하잖아. 와! 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 그치? 안 돼, 이거. 될 수가 없어. 절박한 거라서. 이건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그냥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어. 다 힘들어. 내가 얘기해보면 다 힘든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얘기해보면. 아이들 딱 앉혀놓고 얘기해보면, 와서 다 힘든 걸 얘기해. 근데 웃긴 건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 특히 기숙은 갇혀있잖아. 갇혀있으니까 별 사건이 다 생긴단 말이야. 별의별 사건이 진짜 많아. 근데 웃긴 건 자기가 제일 힘들 줄 알아. 니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나중에 남자들, 아빠가 막 군대 얘기하지 마. 그거 알아?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어.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어. 나는 사실 군대가 너무 행복했거든. 너무 일이 쉬웠어. 일이 쉬웠어. 근데 군대 생각하면 나 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거야, 그거. 자기 일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니까 그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인데 니네 그거 잘 봐봐. 친구들을 보면 너무 해맑은 애들 있어. 나는 너무 힘든데. 쟤네는 왜 이렇게 해맑지? 근데 성적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생각이 없거나. 그냥 사는 거거나. 두 번째는 티를 안 내거나. 그럼 내가 봤을 땐두 번째들이 무서운 거야. 혼자는 안쪽에서 엄청 삭히고 있는 거야. 미친 듯이 삭히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남한테 티를 안 내는 거야. 걔네가 진짜 승리자야, 나중 가면. 나중 가면 걔네가 결과가 제일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힘들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마.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마. 야,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하면 니네 답이 나와? 아휴. 또 답. 아휴, 인생 뭐 있나? 하고 니네끼리 다시 놀잖아. 그건 해결이 안 돼. 무조건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됐지?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그냥 명확하게 해줄게. 10명 중에 내가 힘들어하면 8명은 관심 없어.
그래, 7명은 관심 없어. 그러면 진짜 무서운 2명은 누구야? 나는 쟤 때문에 대학 가겠다. 그게 나였어. 왜? 아, 왜냐면 경쟁을 하잖아. 고등학교 때 내가 경쟁에 미쳐 있을 때는 우리 반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반에서 5등까지 드는 애가 전교 12등이었어. 공부 진짜 잘했지. 근데 그중에 1등 하면 진짜 거의 1등일 거 아니야. 전교 1등일 거 아니야. 1, 2등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 5명이 피 터지게 공부했어. 항상 학교에서. 교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난 아직도 기억나. 그 5명만 이기면 1등이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그 5명이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 근데 재밌는 건그 중에 내가 공부하다가 한 명이 픽 쓰러지잖아? 그럼 내가 이겼다 그랬어. 실제로. 그리고 5명이 공부를 잘하니까 친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아, 나안 친했거든? 안 친했는데, 마음은 많이 나눴지. 공감대가 많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한 명이 와서 힘들어, 나 어제 잤어 하잖아? 그러면 씩 웃어. 아닐 것 같아? 진짜 웃는다니까. 씩 웃어. 이번 중간고사는 내가 이겼다. 이거야. 아파서 학교 안 왔지? 아파서 학교 안 왔지? 씩 웃는다니까? 땡큐. 이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래? 엄마, 이번엔 내가 1등이야. 이러고 가. 그리고 실제 1등 해. 걱정하지 않아. 아무리 친구여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7명은 무관심, 2명은 무섭게 내가 이겼다. 1명은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 1명은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 근데 그게 니네 때는 친구가 아니야. 어쩌다 1명이야, 그런 친구는. 다 가족이야. 다 부모님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알겠어? 엄마가 맨날 갈구는데요? 공부 안 해서 갈구는 거야. 다 됐어? 그래서 요걸 느껴.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꾹 참고 하세요.